파녹스 파노라마 노말 카메라 그다음에 이건 또 파노라마 뭐 픽스라고 돼 있죠.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염가로 나왔던 80년대 토이 카메라들이에요. 자, 이제 박스 열어서 대충 사용법을 알아볼게요. 이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고 얘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네요. 네,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기능이 있냐? 토이 카메라인데 기본적으로 설명서를 한번 봅시다. 설명서에 보시면 이 렌즈 스펙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렌즈 스펙이 안 나와 있네. 나와 있나? 아, 여기 나와 있네요. 28mm f/11 정도 되네요. 1.2m에서 무한대. 그죠? 네, 그리고 셔터 속도는 125분의 1초 고정.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나 11이라고 보시면 되네요. 똑같이 생겼죠, 거의? 그죠? 네, 똑같은 카메라예요. 네, 같은 공장에서 나온 건데, 얘는 파노라마를 여기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 스위치가 있고. 자, 보시면. 뭐야, 필름도 들어있네? 뭐야? 깜짝아. 자, 필름이 들어있을 때는 이미 이거는 마팅이가 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감아주시면 되고요. 이 12장짜리 필름으로 찍었네. 그죠? 네.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필름이 이게 굳어가지고 잘 리와인딩이 안 되는. 네. 부러졌다! 아이씨. 망했네. 네. 자, 이거 왜 부러졌냐. 네, 이게 부러져서 얘는 이제 상품 가치가 없겠죠. 네, 어쨌든 얘는 이제 파노라마를 이걸 밀면 여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도 고장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와야 되죠. 파노라마 모드, 그다음 일반 모드. 오, 빡빡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네, 얘는 그렇게 전환을 해서 사용하는 토이 카메라예요. 그래서 1.2m부터 그냥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어떤 식이냐. 똑같죠? 이거는 그 파노라마 마스킹 그 장치가 없이 이게 돼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 노멀 촬영 때는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고, 내가 이번 필름은 파노라마로만 찍겠다 했을 때 이걸 넣고 필름을 넣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중간에 파노라마 이 어댑터를 빼지를 못하니까 계속 파노라마로 찍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 카메라 열어볼 때 초이 카메라들의 이런 어댑터는 다 빠지는 애들이거든요. 네. 그거 직접 확인하시고 필름 넣고 빼는 거 한번 그냥 진행을 해볼게요. 필름은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들어주신 상태에서 넣고 감은 다음에 앞부분 빼서 이쪽에 홈에 잠깐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감는 거죠. 감고 셔터 한번 누르고 이런 식으로 몇번 감겼죠. 자, 그러고 나서 뚜껑을 닫고 여기 보시면 이제 S 스타트 위치에서 감아주고 카운터 이동했죠. 찍고 지금부터 사실 찍어도 돼요. 네, 지금부터 촬영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플래시가 없는 토이 카메라들은 실내에서 찍으면 엄청 어둡게 나와요. 이 조리개 값이 F11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밖에 밝은 낮에 들고 나가서 촬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촬영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하단에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누르면서 이거를 들고, 이거 아까 부러진 거 보셨잖아요. 우리 천천히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뚜껑을 열시면 필름이 다 들어가 있겠죠. 필름은 이 노브를 들어서 빼주시고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안에 이런 게 들어있을 줄 몰랐네. 예전에는 이제 12장짜리 필름도 팔았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그 중요한 순간을 그때그때 기록하려면 36장 어차피 다못 찍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름도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조 단가나 이런 것들이 필름을 단종시키는 추세잖아요, 거의.
이 저가 필름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12장짜리 필름 안 나오니까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런 카메라들 이런 거잘 부러지니까 조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